자, 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저희 지금 채널 뭐 보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쇼츠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하루에 40개씩 제가 다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왜 중요한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요. 또 이제 패트릭 어학원 학생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이 안긴데 조금만 보시면은 엄청난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if vision vocab TOEFL level 2, 그러니까 이거는 if VV라고 제가 올리고 있는데 지금 한 240개인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TOEFL 점수를 못 받는 이유는 정말 정말 많죠. 정말 정말 다양한데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봐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단어 암기를 안 해서인데, 보통 안 해도 된다 그러던데 뭐 이런 말인데, 그건 뭐 너무 수준 낮으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얘기도 안 할게요. 그냥 뭐 의미도 없습니다. 지울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렇게. 자, 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요즘 학생들한테 암기를 해요. 하는데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잘못해서 그래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죠. 보세요. The statement is confusing because it's void of context. void of context 하면은 맥락이 없다. void of something 하면 뭐뭐가 없어서.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됐다, 자기는 이거예요. 된 거죠. 근데 제가 물어봐요. 그럼 맥락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약간 멈칫했다가 하는 말이, 아, 앞뒤가 안 맞아요. 맥락이란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상상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그래서 이 쇼츠 영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실 텐데, 보시면은 항상 만약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약 어떤 문장이나 상황이 배경 설명 없이 그냥 있다면 그건 맥락이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말로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 영어 문장이 나오죠. The statement is confusing because it's void of context. 맥락이 없어 혼란스럽다. 즉, 여기 맥락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어떤 학생은 이거 계속 왜 넣냐, 나 이거 보기 싫다 이러는데, 아니, 맥락이 없다라는 말을 몰랐던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아, 당연히 난 알았는데도 할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많아요. 또는 볼까요? 이런 것도. The manager used discretionary tactics to solve the problem. discretionary 하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그럼 이것도 물어봐요. 오케이, 해석됐다. 근데 임의로 바꿀 수 있느니 무슨 뜻이냐? 임의로 바꿀 수 있느니 임의로 바꿀 수 있느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언제 쓰는 거냐?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의미 없는 해석이 되니까, 이게 뭐가 해석이,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if vision vocab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판단에 따라 작전을 바꿔서 행동한다면, 즉 쉬운 말로 하면 네가 알아서 뭔가를 바꾼다면 그걸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전술이라는 거는 네가 알아서 그 당사자가 자기 판단하에 바꿀 수도 있는 이런 뜻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가는 거죠. TOEFL, IELTS, 듀오링고는 아시겠지만 다이 학술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뭐할때 패러프레이징도 하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떠다니듯이 그냥 알아요. 그냥 정확히 모를 뿐. 이렇게 계속 하는 습관은 결국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당연히 단어를 아예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단어 형용사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이는 단어를 함께 외우고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단어 하나하나들은 제 오랜 강의 이 경험에서 알게 된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또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단어들을 모아놨다. 또는 annelids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환영동물을 외우면 뭐합니까? 환영동물이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금 구체적인 단어들은 아예 문장 자체가 그 단어의 뜻을 줘요. 그러니까 earthworms and leeches are examples of annelids.
이렇게 아예 지렁이와 거머리가 환영동물의 예이다. 이렇게 주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또는 accretion 이런 것도 뭐 증대, 이런 부착, 외우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예 거기서 나오는 문장 자체가 뜻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먼저 그 단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환영동물이라면 환영동물의 뜻을 만약이란 말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 한 번, 우리말 한 번, 영어 문장 한 번, 우리말 한 번, 영어 문장 한, 잠깐만, 영어, 우리말, 영어, 우리말, 영어, 우리말, 영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계속 이걸 일단 읽을 수 있어야지 리스닝에서 들리겠죠. 그리고 요렇게는 똑같이 해석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석은 할수 있게 연습을 해야겠죠.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보통 보면은 요게 한 100에서 150개 정도 암기가 됐을 때 리딩 리스닝에서 토플로 치면은 1점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걸 1000개까지 만들 계획이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뒤에 배경 화면이 단어와 관련 있는 게 되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더잘 떠오르게 하려고 제가 영상을 찾을 때도 있고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 연기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패트릭 어거 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따로 연락을 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뭐 한번 와봐라,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를 시험을 봐드릴 거예요. 돈 받을 게 아닙니다. 돈을 받을 게 아니고 시험을 봐드릴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문장이 그 저희 숏에 들어가면 럼버링이 돼 있죠. 지금 240 몇까지 올라가 있는데 곧 1000까지 갈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외울 거냐? 몇 가지 외울 거냐? 라고 하면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7번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은 Apples grow well in temperate climates. 그럼 뜻이 뭐냐? 사과는 잘 자라요. 온대 기후에서.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물어봐요. 온대 기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뭐 따뜻한 기후. 그럼 따뜻한 기후가 뭔데? 그럼 뭐 사계절이 있는.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거를 할 거고, 보통 정말 정말 바쁘신 분들은 한 하루에 20개. 제가 확인할 때는 한 40개 이상이 암기됐을 때 저랑 미리 스케줄을 잡아서 비대면 또는 당연히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그거를 시험을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영상에 이렇게 발음 있고 해도 잘못 읽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발음도 교정도 해드리고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문법도 조금씩 알려드릴 거고 그 스피킹 라이팅에서 이런 문장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뭐 제가 만들어서 너무 꽂혀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토플 뭐할때딱 외우는 그 단어 책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단어의 쓰임도 알게 되고 또 이제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영상이 있으니까 암기도 잘 되고 이거를 뭐 저는 1000개 언제 만드냐 뭐 하여튼 1000개 다 외우면 시험 끝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패트릭 어건 학생들은 제가 지금 따로 연락할 거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 요 파일 드릴 거고 제가 요거 지금 몇 가지 있습니까? 뭐, 네. 지금 뭐300몇 가지 있어요. 제가 저는 300몇 가지 올려놨고 올라간 건240몇 개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계속 보면서 계속 따라 읽으면 돼요. 계속 따라 읽고 해석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제가 시험을 봐드리겠다. 이게 저희 학원 학생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지금도 이미 제가 따로 연락해서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